방송민 씨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예. 네, 오늘 야, 이 그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참신한 구도다. 예, 뭐랄까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댓글들이 달리지 않을까. 게스트 기대했는데 가장 고인물이 게스트라고 나왔다. 아니, 생각해보면 셋이 이렇게 한 적은 처음 없죠. 그러니까 뭐 다 왕중왕전이나 이런 데서 있지만 그 셋이서 코너를 진행한 건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어색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라이브 트랙 8의 매뉴얼을 제가 그나마 좀 정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지원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버벅거리는 것보다는 참여해서 직접 조지시겠다. 뭐 아니 실제로 한 번씩만 읽어보면 저보다 훨씬 잘 다루시겠지만 그 시간이라도 좀 줄여보고자. 네네. 저희가 이제 촬영한 지 지금 두 편 촬영했는데 벌써 9시가 다 돼가고 있잖아요. 렉탐은 그런 거니까.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간 좀 줄여보자라는 생각이. 어차피 제가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서 이 화면도 보여드려야 되고 하니까 긴급 좋습니다. 긴급 수혈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 저기 인적 자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원이랄 것까지 하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현 PD님이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용법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이 다른 기능들 다 제껴놓고 하드레코더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저랑 이누 씨가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은청 씨는 뒤에서 이제 삐지 삐지를 깔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초반 설명할 때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이제 하드레코더로 사용을 할 때는 SD카드를 뒤쪽에다가 뭐 1편에서 외관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삽입을 해주신 상태에서 일단 레코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세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거 다이얼을 돌려서 SD카드 아, 그렇군요. 포맷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금 은총이 카메라 워크 화려하게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Done. 이 상태에서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세팅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프로젝트로 가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랑 이누 씨가 대담을 할 프로젝트가 생성이 만들어졌군요. 되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누 씨 마이크 2번 그리고 제 마이크 3번 은총이의 피지 마이크 컨덴서 컨덴서 마이크를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컨덴서 사용할 때 48V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좋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시고 네.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럼 바로 이제 녹음이 시작되는 녹음이 거죠?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핀마이크가 아니라 네. 실제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좋습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지금부터는 요건 하겠습니다. 이제 꺼볼게요. 네, 가볼까요? 그럼 이제 녹음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헤드폰을 안 썼네요. 잠시만요. 네네. 헤드폰을 쓰시면은 이제 바로바로 이거 문이 터질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확인을 해볼 것은 이 셀렉트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 셀렉트 버튼으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각각의 채널의 디테일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2번이 셀렉트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접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펜을 만져주면은 제 것만 이런 식으로 패닝이 변경이 되죠. 오른쪽으로 가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저희가 FX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EFX를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제 것만 이렇게 리버브가 먹게 됩니다. 각각의 채널을 해주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3밴드 퀄라이저 하이 올라가죠. 짱짱하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로우도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들 올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네, 정말 직관적이에요. 그냥 요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은 짓을 이제 현피디님 쪽으로 가서 하면은 현피디님 패널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죠? 대화하는 느낌. 묘하네요. 기분이?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컨덴서 마이크로 이제 사운드가 들어가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요 카메라를 옮겨 잡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기 전에 좋아요. 자, 오늘의 렉탐 라이브 게스트 김은총입니다. 김은총입니다. 기타리스트 김은총. 기타 쳐주시죠. 아, 이거 박수. 은총이 지금 안 들려서 우리 뭐 하는지 모르죠. 좋아요. 치시면 됩니다. 되나요? 네. 잘 들어오고 있죠? 우리 은총 씨 거는 이렇게 해서 리버브를 좀 이렇게 촉촉하게 좀 적셔줘야 좋네요. 자, 오늘 이렇게
얼어 뒤지겠는 날에 따뜻한 기타를 들으면서 몸을 좀 녹여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은총이 기타를 저 멀리 왼쪽으로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른쪽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하지? 현빈님 가운데서 말씀해 보시면 네. 어,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은총 씨가 왼쪽에 왼쪽에서. 있고요. 현빈님이 가운데, 제가 오른쪽 이렇게. 맞습니다. 스테레오감이 느껴지는 이런 사운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어떤 제품이냐면 네. 이 좋은 제품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디지털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는데 약간 이제 이 엑셀로 수식을 넣어가면서 잘 사용하는 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네. 부장님께서 야, 다 손으로 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손으로. 아, 네. 어, 근데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제품입니다. 아날로그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채널별로 셀렉트 해갖고 만져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딱 기계가 말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그렇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대로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면서 중간중간 심심할 때 예스. 예스.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방금 이것도 이렇게 해보고 게다가 네. 이 사운드 패드 버튼에 네. 저희가 이제 길게 예를 들어서 미리 게스트를 초대를 해서 녹음을 해놓은 아~ 그 트랙 자체를 심을 수도 있대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중간에 자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오겠습니다 하고 눌러놓고 난 잠깐 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좋네요. 것도 연출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1편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핸드폰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되면 통화를 네. 하는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거기 나와 있었지만 믹스 마이너스 기능을 통해서 피드백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충분히 기능을 잘 살펴봤고요. 오늘 현피디님 덕분에 아주 쉽게 접근해서 아주 깔끔하게 접근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굳이 안 나와도 될 뻔했다. 아닙니다. 안 나오셨으면 여기까지 빌드업이 안 돼요. 소외감을 느꼈겠다라는 느낌이 아니, 드네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날로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은총이 옆에서 그냥 열심히 기타 조금 쳐주시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라이브 트랙 L8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능을 확인해 보면서 실제로 방송을 가정을 해서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네, 정말 말 그대로 딱 직관적인 기계식 그렇죠. 예,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그냥 그대로 구동이 돼요. 네. 네, 뭔가 버튼은 많지만 여러분들 진짜 한 5분만 만져보시면 전혀 거리낌 없이 다들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총 씨가 옆에서 이제 기타 치시고 뭐 여기서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환경에다가 적용을 시킬 맞아요. 수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우리 리버드 뭐 올려놓고 둘이서 노래 부르고 여기 뭐 해갖고 뭐 하고 이랬으면 그냥 밴드 그쵸. 음악 용으로 또 바로 송출이 가능한 그리고 뭐 전자드럼 네. 라인으로 빼서 당연하죠. 입력하고 뭐 건반 뭐 베이스 뭐 기타도 네 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3밴드 이퀄라이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네. 되게 구동이 엄청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톤을 만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악기들 세팅해 놓고 나가는 사운드를 되게 밸런스 좋게 맞습니다. 만져낼 수 있는 그런 포텐을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자, 라이브 트랙 L8 오늘 같이 보셨고요. 네, 스트리밍의 기술들은 이런 기기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좋은 컨텐츠와 여러분들의 꾸준한 그런 방송이 그죠? 네,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방송 DJ로서의 또 그런 어떤 뭐랄까 앞길을 이렇게 뭐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이 장황해 그냥 여러분들의 퀄리티 컨트롤이 좀 더 좋아지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BJ 이게 뭐 BJ 대라고 막 이걸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BJ 양성성가 이런 그러니까. 느낌 들어가지고 아 그럼 근데 저는 그런 개인 컨텐츠가 늘어나는 거는 뭐 물론 뭐 뭐든지 일장일단이겠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거봐, 너 장황해지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네, 좋은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양성되길 바라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 이러고 끝낸다고? 좋은 할게요.